블박차가 회사에서 좌회전해서 나와야 돼요. 중앙선이 끊겨 있어 좌회전 가능하답니다. 나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비가 내려서 자, 좌회전 나갑니다. 뭐야? 차가 안 와서 좌회전하는데 유차 보내고 요거 보내고 좌회전 들어가는데 저 차. 불이 없네. 불이 없어. 전조등이 없어. 혹시 데일라이트는 아무것도 없대요. 스텔스래요. 가로등은 없나요? 가로등이 있긴 한데 가로등이 높고 띄엄띄엄 있대요. 그래서 잘안 보인대요. 제한속도 60이래요. 제한속도 60, 깜빡이고 좌회전하는데 전조등 안 켰어요. 가로등 높아요. 간격이 멀어요. 그래서 잘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켰나요? 네, 완전히 아무것도 안 켰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좌회전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스텔스 직진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스텔스 직진차가 더 잘못됐다가 100%. 그런데 경찰이나 보험사는 블박차가 더 잘못됐다고 할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100%가 스텔스 직진차가 더 잘못됐다.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불빛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거는요,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현장에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봐서 불안 켜고 오는 차가 과연 한 70m 정도? 70m 정도에 불안 켜고 자동차가 오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걸 봐야 되겠는데요. 시속 60km면 1초에 16.7m잖아요. 내가 좌회전 나가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한 3초 정도 걸릴까요?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블박차가 옆에 차들 보내주고요. 자, 여기서 지금 출발하죠? 하나, 둘, 셋, 넷. 예. 그러니까 한 4초 정도, 4초 만에 사고 났어요. 그러면 16.7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 그게 대충 한70될 거예요. 16. 7 곱하기 4는 네, 66.8. 한70 정도 되잖아요. 한 7, 80m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가로등 불빛에 도저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거 한번 실사해 보면 돼요. 그게 보이면은 블박차 잘못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은 스텔스가 잘못이고요. 이거는 현장 실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로등도 없는 껌껌한 곳이다. 아, 그러면 상대가 더 잘못이죠. 이분은 가로등이 높고 간격이 넓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진짜 안 보이는 곳인지, 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